지금 그러니까 바닥만 네. 예, 먼지 같은 것만 이제 그 대면은 되니까 네. 바닥 리모델링 돼 있고 그러니까 장판 새로 바뀌었는데 지금 먼지 때문에 이렇고 굉장히 큰 투룸입니다. 7인 5동에 있고요. 옵션은 없고 75만원에 관리비 3만원에 수도 포함. 근데 주차가 지금 안 된다고 하셨죠? 네, 주차는 안 되거든요. 여기가 화장실도 깔끔하게 됐습니다. 리모델링 화장실도 깔끔하게 됐고 여기는 조그마한 또 베란다실이 있어요. 거기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가 5m네요. 5m. 5m라서 지금 딱 또 해가 또 쫙 마침 비춰주네. 채광도 굉장히 좋고. 아, 에어컨은 있네요. 네, 에어컨이에요. 안방에 에어컨은 하나 옵션이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가 3m70이고요. 여기서 이렇게가 3m60입니다. 방도 많이 크네요. 여기가 신림 5동 패션 문화의 거리 바로 인근이라서 유동 인구도 많고 치안도 많이 괜찮은 편입니다. 밤 늦게까지도 사람 왕래가 많아서 제가 이쪽의 분위기는 영상으로 따로 좀 있다가 담아두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벽걸 에어컨 안방에 하나 있고 바닥은 좀 지저분하지만 이런 식으로 바닥 깔끔하게 먼지라서 닦기만 하면 될 거예요. 지금 리모델링이 이제만 끝났습니다. 이제만 끝나서 여기 또 작은 방인데 사실 작은 방이 작지가 않아요. 여기가 이제 조그마한 베란다 겸 세탁실 이렇게 있고요. 작은 방인데 작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가 3m70입니다. 여기서 이렇게도 3m76. 그럼 큰 방하고 작은 방하고 거의 차이가 없네. 그래서 특이하게 이렇게 방 두 개가 다 큰 거는 사실 많진 않은데 방 두 개가 다 크네요. 이사는 뭐 바로 청소만 되면은 채광도 층이 여기가 한 4층 정도 됩니다. 4층 정도 3-4층 채광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언덕도 없고 골목도 많이 좁은 골목도 없고 다 평지에 1층에 이렇게 상가들이 많아서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마 좀 치안에 좀 나는 좀 골목이 싫다 하시는 그런 여성분들에게는 이쪽 동네를 추천드려요. 다만 이렇게 상가가 많기 때문에 집값은 조금 비싼 편입니다. 신림동 중에서는요. 신림동 중에서는 이쪽이 아마 가장 비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워먹고 볶아먹는 표고버섯도 팔고요. 여기 이렇게 이 앞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쭉 다 상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다 출근을 해서 전만 백수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없네요. 밤엔 퇴근 시간에는 여기 바글바글 합니다. 여기까지.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